이번에는 네. 2023년을 맞이해서 2022년에 헤어진 연인들 슬프지. 네, 헤어진 연인들을 돌아오게 네. 하는 뭐 비방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나요? 일반 사람들도 할 수 있는. 아씨 무당에 대. 아 무당에 그, 하는 거 말고. 아 그럼 무당도 하는데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. 그 웃긴 거 해줄까요? 네. 일단 옛날 박 있잖아요. 박 박. 박 박. 네. 박 요새 인터넷 팔아요. 네. 그걸 하나 사가지고 쌀을 조금 밑에다 담아놔요. 어? 쌀을 조금 담아놓고 거울 있죠. 조그마한 거울에다가 거울에다가 사진을 요렇게 딱 보게끔 해놓는 거예요. 사진에? 사진과 거울을 이렇게 딱 봐야. 네. 그럼 이거는 님이 끼고, 이거는 님, 이거는 반대편일 거 아니에요. 예. 네. 그러니까, 요렇게 딱 일단 하나 준비를 하고, 하나 하고. 그리고, 속옷이 있으면 좋고, 없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럼 위에 속옷 같은 거 깨끗한 거 하나, 메리아스나 뭘 하나 사는 거예요. 거기다가, 글자를 막 이렇게 몇 년, 뭐, 몇 월 며칠생, 몇 년생 해갖고 이렇게 막 쓰는 거야. 약간 뭐 돌아오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딱 방문 그러니까 보통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. 그럼 방문을 이렇게 딱 열면은 고개들을 딱 거는 거예요. 옷걸이에다가 그럼 걸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있잖아 욕을 하려면 이렇게 했다 욕을 한다고? 욕을 막 해 일단 아, 그 어디다 그 옷에다가 개년아 전년아 네가 나를 버리고 쓰시 잘 사나 못 사나 막 이렇게 여기는 욕을 한다? 그 저주하는 거 아니야? 아, 아니야 그거 들어봐 네. 막 오만역다 씨가 내버려서 얼마나 네 잘 사나 막 이렇게 한다? 근데 아까 내가 박 바가지하고 딱 이렇게 그거 해놨죠? 네. 거기다가는 박에다가 사진하고 거울에는 그래 내가 니한테 미안했다 돌아온다고 여기서는 또 억수 좋은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. 한 군데는 욕을 해갖고 하는 거고 한쪽에는 나의 너무 애틋한 사랑 내가 오면 잘할게. 내가 너무 보고 싶다. 내가 하자고 있잖아요. 그 머리맡에 우연지 놓고 수시로 한번 해보세요. 뭐 아이덴티티예요? 뭐 여러 가지 인격체가 있어? 아니. 그거 머리맡에 오래 놓고 진짜 하잖아. 그러니까 한쪽에는 진짜 그 보고 있잖아. 오만여자 하는 거야. 뭐 나쁜 년이 바람났고 내려버리고 막 이렇게 욕을 하는 거야. 근데 욕을 해놨으니까 아, 말하자면 이거는 비방도 아니지만 내가 내 한 서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바가지에다가 딱 걸어오면 이제 그때는 애틋한 거야. 내가 잘할게. 아이고 돌아온나. 내한테 오게 해줘 있잖아요. 그러잖아요. 그것도 잘 맞아요. 그래갖고 지금 같이 사시는 남편분이 돌아오고. 아니죠. 아니고. 그리고 또 하나. 네. 우리 요새 겨울이니까 조개 껍질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. 네. 그럼 저기 다 먹고 나면 깨끗하게 씻으셔. 그래갖고 요새 뭐 유성팽 같은 거 반, 물에 들어가면 일단 지워지겠지. 몇 년생 해갖고, 그것도 마찬가지로, 막 욕도 적고, 내가 하고 싶은 말에서 막 적는 거예요. 내가 숫자는 내가 7개도 좋고, 9개도 좋고, 12개도 좋아요. 그래갖고 막 이래 적어가지고 있잖아요. 강물이나 바닷물 있잖아요. 던져보세요.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그 돌아오는 비만박이 굉장히 잘해요. 근데 아까 첫 번째 주는 거 있잖아요. 욕 막 했다가 바가지 썼다가 그거 잘 먹혀요. 그거 한번 해보세요.